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야, can be 될수 있는 그룹이죠. 마일스. 수마일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In length. length 하면은 long의 명사지. 길이란 뜻이니까. 길이에서 수마일이 될수 있고. 그다음 up to 하면은 뭐뭐까지죠. 그래서 in wide니까 넓이. 넓이에서 1마일까지 될수 있는. 1마일이면은 한 30m 정도 됩니다. 30m 정도. 아니, 잠깐만. 아니야. 0.3m 미안. 0.3m. 30m. 0.3m. 그 다음에, and over 30m. 30m가 넘는데, deep, 깊이로 하면. 그러니까, 길이는 수마일이 될수 있는 거고, 이거를 위에서 내려보면은, 이 넓이로 하면은, 이게 한 거의 1마일 정도 된다는 거고, 1마일 정도.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이 깊이로 해보면, 얼마, 30m가 넘는데.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planes flying low over the ocean. 바다의 아래쪽에 낮게 나는 비행기들은, can even see this gigantic group of tiny fish. 이런 작은 물고기들의 gigantic 하면 그 giant예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룹을 심지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죠. 막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물고기들 막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Tens of thousands animals hungry for sardines. 정어리 때문에 배가 고픈 10 곱하기 1000 마리니까 수만 마리의 동물들은 hurry to the area. 이 지역으로 서둘러 간대요. Including 뭐를 포함하냐면 dolphins, 돌고래, whales, 고래, gannets, 뭐새 종류인데요. 그다음에 sailfish, 이것도 도세치, 뭐 새. Many kinds of shark, 많은 종류의 상어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orcas, 범고래, and seal, 바다표범 이런 애들이 얘네 먹으려고 막 거기로 가는 거죠. So making it Earth's biggest event for predators. 포식자들에게는 지구상 가장 큰 하나의 이벤트로 그것을 만들어 버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표시 한번 해주세요. 숙제. 21이네. 노트 3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136 그냥 여기 숙제 내줄게 그냥 136부터 여기 리뷰 테스트 139까지 그런데 136은 당연히 해석하는 거고 거기 138쪽에 1번부터 아니 BC 있죠? 거기도 해석해 오세요. 130쪽, 138쪽에 BC 여기로 해서 같이 해요. 그렇게 합시다. 수고했어.